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안동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가 사업 추진 12년 만에 오늘 개장했습니다. 안동시는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관건은 관광객이 얼마나 찾느냐 하는 겁니다. 이정희 기자입니다. 하나, 둘, 셋! 안동의 3대 문화권 사업장 두 곳이 정식으로 개장했습니다.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에는 2,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국제 컨벤션 센터와 어린이 박물관이 딸린 세계 유교 문화 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. 한국문화 테마파크는 16세기 조선시대의 산성마을로 꾸며졌습니다.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를 구현한 의병체험관에선 외적과 전투체험을, 군사훈련시설 연무마당에서는 무예체험, 저작거리에서는 주막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. 극장에서는 9월부터 퇴계 선생의 성악 10도를 소재로 한 히든 카드 등 상설 공연이 열립니다. 올 연말까지 10여 개의 각종 행사가 유치가 돼 있고 내년부터는 매달 2개 이상의 대회를 유치해서 안동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안동 3대 문화권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무려 12년간 투입 예산은 3,930억 원. 전체 2조 원이 들어간 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 43개 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. 그만큼 운영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. 하드웨어 위주고 접근성도 낮아 적자가 불보듯 뻔한 게 현실인데 안동시는 우선 올해만 적자 보전 차원에서 4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. 위탁 운영사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25년까지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. 수학여행, 그다음에 현장학습, 뭐 다양한 경로로 저희가 지금 뭐 정부 기관의 행사, 숙박이 첫 번째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건립하게 될 한옥형 호텔이 최대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. 3대 문화권 사업장이 안동의 새로운 관광 거점이 될지, 돈 먹는 하마가 될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.